치열한 격전도 뚜렷한 전과도 없이 우리는 잠복과 수색에 익숙해져갔다. 정글의 가시덤불에 찍힌 기마사의 얼굴에서만 사나운 전쟁 냄새가 날고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일은 아직도 이웃중대의 얘기였다. 월남해온 지 꼭 6개월째 되는 날 우리 소대의 혼바산 근처 어느 작은 마을에 대한 수색 명령이 떨어졌다. 그 마을이 적과 내통한다는 정보에 따라 적을 색출하고 마을을 평정하는 게 우리들의 임무였다. 땅굴 있어요. 그래. 김하사, 윤유병 내리고 두 번째 사냥해. 가자. 아, 주성민, 괜찮아요? 야, 야, 도나반, 병나반, 따라와. 예, 알겠습니다. 소대장님 부를까요? 들죠. 선장님이 처치한 공은 완전히 팥죽이 되어서 끌어낼 수가 없었어요.
그래서 그 새끼 귀를 잘라왔어요. 아, 영수증 있어야지 훈장을 타죠. 뭐야, 말이야? 뭐야, 죽어? 말해? 뭐야, 죽은 새끼야? 뭐야? 무슨 말이야? 뭐야, 뭐야? 我们要把我们的家庭留在古巴来，咱们要继续生活在这里。你这是什么话？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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你这是什么话
시장님 어떡해? 진짜 뜨거운 사람 봐야 돼? 응? 어 그래 금가리가 배뜨거운 금가리다 그래